아, 안녕하십니까. 할 것도 없고, 경매장에 올릴 물품이 없어서, 재미삼아, 전사 거를 한번 뽑아볼까요? 전사의 장점은 뭐가 있냐면은, HP가 나와도 좋구요. 힘이 나와도 좋다는 장점이 있습니다. 마치 해적의 힘이나 덱둘 중에 아무거나 나와도 좋다는 뭐 그런 거죠. 장점이 딱두 개가 있습니다. 똑같은 확률인데. 자, 보겠습니다. 최적화구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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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의 최적화 느낌이구요. 믿어 의심치 않구요. 같이 가야 될것 같구요. 얘도 가구요. 2550. 3150까지 있잖아. 5% 같이 가야겠구요. 아이고, 좋아요. 하나 건졌다. 야, 하나 건졌어. 믿을 거는 6에 30이 너 하나뿐이다.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마지막 건 마지막에 공개해야 되겠죠? 워리어 헬름. 헬름. 가격 199만원. 저는 199만원보다 싼 가격, 189만원에 드리고 있습니다. 얘 하나밖에 없다. 믿을 건 하나밖에 없어. 그래도 24초업은 그래도 명함 좀 내밀 수 있나? 가능할지 모르겠네. 명함은 낼수 있나? 일단은 딱 봐도 좀 후진 애들은 좀 빼주고요. 명함이 낼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40주업 정도 되거든요. 명함 낼수 있나요? 200만원에? 의견 받고 있습니다. 명함 낼 만한가요? 명함 못 내밀 것 같은데. 4%짜리 있는데. 40짜리 250만원. 명함 같이 내겠습니다. 아, 그래, 48에 90은 좀 아깝다. 40짜리. 오케이, 그냥 최저가에 같이 가겠습니다. 명함 안 내겠습니다. 최저가에. 아, 48짜리? 아까 40짜리였지만 48은 얘기가 달라질 수 있지. 힘. 80. 워리어 헬름. 명함 내밀지 않겠습니다. 40짜리 보내줍니다. 40짜리. 48인데? 50짜리 350, 400만원. 그래, 300만원에 한번 명함 한번 내밀 수 있을 것 같은데. 시셀. 하이네스. 명함 가능한가? 44짜리 사 250만원, 300만원. 명함 내밀 수 있네. 명함 내밀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에 400이니까 400과 200, 300만원에 명함 내밀자. 명함 300만원에 내밀도록 하겠습니다. 똑같이 하자. 아, 좀더 좋긴 한데. 그래도 390만원에 명함 한번 내밀어볼까? 5% 50좀 넘거든? 올트 5%로 검색해볼까? 440만원 400만원 420만원? 올트 너보다 5 느낌이거든요. 아이, 420 하자. 그치. 얘밖에 없어. 이제 믿을 건얘 하나뿐이거든요. 6에 72. 샷. 4,300만원. 4,300만원이군요. 자, 비슷한 느낌으로 한번 검색을 해보자.
어? 몇 시죠 이게? 6에 32? 비슷한데? 6에 32 6에 32 4천만원? 오케이 4천만원 갑시다. 얘가 내가 얘보다 좋은거는 이동속도랑 점프력 내가 더 낮은데? 그러면 4천만원으로 가야겠군. 오케이. 아 한자리 있었나? 와 요새 칼.. 세자리나 있네. 3개만 더 뽑아볼게요. 머리는 좀 싸다 확실히. 아 체력 2250짜리는 좀 생각해볼걸. 생각을 안했었네. 오케이 189만원에 다 올려놓고 최저가로 드리고 있습니다. 아 그래도 옛날엔 500만원은 했는데.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꼿꼿.